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쌤 채널 핸드폰백 파트 2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건 장식에 들어갈 스트랩부터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랩 가장자리에 디바이더로 2mm 스크래치 라인을 긋습니다. 다음 스크래치 라인 안쪽으로 3.38mm 치질로 타공합니다. 모서리 부분은 스티치 각을 맞추기 위해 사선 송곳으로 타공해 주세요. 이어서 3.38mm 치질로 타공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3.38mm 두날 치질로 타공합니다. 다음은 새들 스티치 바느질을 합니다. 스트랩 앞면을 오른쪽에 두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고 양쪽 실을 앞쪽 위 45도 방향으로 당긴 후에 뒤쪽 바늘을 타공구멍 아래 공간으로 넣고 수평으로 당겨줍니다. 스티치가 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르게 당기고 나중에 일정한 힘으로 당겨주는 것이 팁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새들 스티치 바느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땀 남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번씩 감아서 3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제 뒤쪽으로 바늘을 넣고 가위로 바짝 자릅니다. 그리고 라이터 불로 지져서 마무리합니다. 바디 가죽 뒷면에 패턴을 대고 은펜으로 스트랩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한 스티치가 들어갈 부분에 30mm 보강 테이프를 붙입니다. 스티치가 들어갈 스트랩 끝에서 15mm, 18mm 위치에 은펜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바디 가죽 앞면에 패턴을 대고 은펜으로 스트랩 위치를 표시합니다. 스트랩 끝점과 상단 중심에도 위치를 표시해주세요. 바디 가죽 본딩할 부분을 칼로 긁어서 스크래치를 냅니다. 그리고 스트랩 가죽 본딩할 부분도 칼로 긁어서 스크래치 내주세요. 그리고 스크래치 낸 바디와 스트랩 가죽 끝에서 30mm 가량 본딩합니다.
이제 은펜 표시선을 보고 바디와 스트랩을 정확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타공할 위치를 두날 치질로 자국을 낸 후에 표시한 위치에 송곳으로 타공합니다. 그리고 스트랩 양옆으로도 스티치를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어줍니다. 표시한 라인은 은펜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바느질에서 바디 가죽과 스트랩을 완전히 부착합니다. 가장자리는 두 번씩 감고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바디 가죽 뒷면에 패턴을 대고 포켓 위치를 은펜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표시한 포켓 위치에 보강 테이프를 붙입니다. 바디 가죽 앞면에도 패턴을 대고 포켓 위치를 은펜으로 표시합니다. 바디 가죽 표시한 포켓 위치 3면 안쪽으로 본딩이 잘 될 수 있도록 1에서 2mm 칼로 스크래치를 냅니다. 3면 안쪽으로도 1에서 2mm 칼로 스크래치를 냅니다. 스크래치 낸 포켓 3면과 바디 가죽에 본딩을 합니다. 본드가 충분히 마른 후에 포켓을 정확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깻 3면 끝에서 2mm 위치에 디바이더로 바느질선 스크래치를 내어줍니다. 3.85mm 치지를 이용하여 스크래치 선 안쪽으로 타공합니다. 다음은 새드 스티치 바느질합니다. 역시 스트랩 앞면을 오른쪽에 두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포켓 상단 끝은 두 번 감아서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고 양쪽 실을 앞쪽 위 45도 방향으로 당긴 후에 뒤쪽 바늘을 타공구멍 아래 공간으로 넣은 후 수평으로 당겨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새드 스티치 바느질합니다. 마지막 3땀 남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번씩 감아서 3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마지막은 두 번 감은 후 뒤로 바늘을 넣고 가위로 바짝 자릅니다. 라이터 불로 지져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바디 겉가죽과 안가죽 전면 본딩합니다. 본드가 충분히 마르면 굴리면서 붙이고 롤러로 기포를 빼면서 압착해 줍니다.
안가죽을 겉가죽 사이즈에 맞춰서 정재단합니다. 직선 부분은 자르되고 쭉 잘라주시고요. 밑면 부분은 안쪽을 꾹 눌러서 가죽이 잘리지 않게 바깥쪽으로 자릅니다. 밑면 가운데 부분 가죽이 잘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세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양쪽에서 들어가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제외한 바디끝 2mm 위치에 디바이더로 바느질선 스크래치를 내어줍니다. 스크래치를 다 내신 다음에는 3.85mm 치즈를 이용하여 스크래치 선 안쪽으로 타공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밑면 기역 부분이 만나므로 밑부분은 다섯 날 타공하시고 맞물리는 부분 양쪽 다섯 날씩 열라의 치줄로 타공하세요. 다음은 새들 스티치 바느질합니다. 마지막 3땀 남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번씩 감아 3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뒤로 바늘을 넣고 가위로 바짝 자릅니다. 그리고 라이터 불로 지져서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도건 장식을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대고 은펜으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후에 3mm 원형 펀치로 타공합니다. 다음은 도건 장식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뒷판은 뒤쪽에 대고 앞쪽은 가로 홈을 정확한 위치에 맞춥니다. 그리고 손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조인 후에 십자 드라이버로 완전히 조여줍니다. 단 디자인에 따라서 안가죽 안으로 도건 장식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바디 상단 투명 엣지코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봉으로 고르게 바른 후에 충분히 말려주세요. 투명 엣지코트가 완전히 마르면 컬러 엣지코트도 바릅니다. 여기까지 디쌤 채널 핸드폰 백 파트 2였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